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6월 15일 새롭게 또 한 주 출발하는 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힘내라 동학개미 이벤트 6개월 결제하시면 1개월 추가 해드리는 선착순 10명 신규 회원의 하나입니다. 팀K 여러분들을 팀K로 초청합니다. 남은 2020년 함께해요.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6.9% 가까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부분 1.90% 반등해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우존스, 나스닥도 1%대 상승, 반도체 지수도 1.45% 상승, 독일은 0.10%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만 유로존 다른 나라들 양호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2차 팬데믹 확산 우려 때문에 경제 재개하려는 부분 조금 제동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러한 우려들 때문에 크게 밀렸다라고 시장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너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강하게 반등 나왔고요. 7% 가까이 빠졌으면 추가 하락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강하게 반등 나왔다는 것은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좋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재개 중인 미국 선물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선물 마이너스 1.34% 하락, 나스닥 선물 1.04% 하락 출발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동시효과도 그에 비하면 비교적 양호한 출발,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0.20%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나스닥도 0.14% 상승 출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선물이 추가로 하락을 크게 한다면 오늘 또 한 번 더 출렁거릴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환율이 달러 약세 기조에서 조금 벗어나려는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1200원 인근이기 때문에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1200원은 강력한 지지권인데요. 1200원을 무너뜨리고 1190원까지 내려갔던 환율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유로 달러도 마찬가지고요. 엔화 그리고 위안화 할 것 없이 비교적 약달러 기조 보인다. 자, 이번 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하원에서 연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2022년입니까? 죄송합니다.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저금리 기조, 마이너스 금리에 가까운 저금리 기조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소식은 양호한 소식이었겠습니다만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 여전히 우려감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을 통해서 지금 대북 전단지에 대한 상당히 강력한 항의에 대한 표시를 하면서 남북 간의 연락사무소 연락을 두절시켰고요. 군사적인 조치 취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겁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관련되어 있는 11월 이전에 뭐 10월에 무력 군사 도발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6월인데 10월 이야기를 하면 뉴스에서 과연 뭐 그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아직까지 몇 개월이 남았는데요, 그죠? 그러한 부분들 상당히 북미 간의 추가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선을 좀 제압하려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도 압박을 가하려는 그러한 조치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빠른 템포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길게 매저들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적절히 수익 났다 싶으면 빠른 차익 실현, 그리고 조정 이후에 또 다른 섹터로 순환매 들어가는 그런 빠른 순환매가 나오는 상황에서 시장의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시장이 암만 올라가도 내 종목은 잘 올라가지 않는 소외되는 그런 상황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도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급락했던 부분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상당히 강하게 랠리한 상황입니다. 조정을 받는 5일선 이탈하는 상황이 나오면 긴장을 해야 된다 했고 이틀 전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러나 여기 2048, 여기는
이평선들 아주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할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끌어당기는 모습이거든요. 자, 오늘도 만약에 추가로 흔들거리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 2048 그리고 전일의 저점인 2085 라인 여기만 잘 지지해 난다면 크게 무리 없이 그냥 숨 고르기 조정으로 갈 가능성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2048을 깨는 큰 음봉이 떨어진다면 상당히 위험 구간에 들어간다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인근까지 강하게 밀렸으나 양대 시장 다 강한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상황이죠. 자, 닥터케이는 전전이 음봉 떨어질 때 차익 실현 대거 한 이후에 다시 반등 시도 나올 때 다시 풀베팅 다 해버렸거든요. 삼성전자 카카오와 같은 주도주 성향 삼성전자는 뭐 주도주는 아닙니다만 저점 매수 들어갔고요. 카카오와 같은 언택트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결제 관련주들 전일 강세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빠른 순환매 반드시 필요하다. 끝까지 들고 가는 것 좋지 않다. 자, 무엇보다도 최근에 강세 보이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셀트리온 삼행제를 비롯한 바이오 종목이겠죠. 셀트리온 지금 동시효과 상당히 양호하게 출발하면서 30만원대 다시 트라이 나오고 있는데요. 덕화 트라이 슬로우합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이슈가 두드러지게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군들의 코로나 치료제 문제 특히 셀트리온은 다케다 그룹의 아시아 태평양 사업 부분을 인수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이슈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 드렸어요. 5일선 이탈하기 전에는 들고 갈 필요 있다. 그러나 짧게 단기 대응 가능한 사람은 중간중간에 뭐 사고 팔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큰 의미로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5일선 안 끼고 있으니까 뭐 양호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영국에서 램시마가 염증 치료에 특효가 있으니 코로나 치료제에 관한 임상 실험하겠다라는 소식으로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요. 자, 최고점에서 매도 의견 이후에 10만원을 다시 지지하는 모습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만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전고점 권역인 11만 3천원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한데 당분간 좀 박스권 이루지 않을까 시장도 조정권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만 8천원에 최후의 매도 의견 드렸거든요. 그 10만 1천원 11만원권 정도에서 매도 의견 계속 드리면서 그렇게 일단 전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자, 빠르게 다시 사들어간 인원들은 일단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 이렇게 강하게 밀렸던 10만원대를 돌파한 이야기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뀐다. 빠르게 수익 현황도 여러분들께 보고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링크 걸려있는 다음 카페 들어가시면요. 팀K 수익 현황 여기 공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대차 수익 공개 와우 그죠? 2700 와우 보름 동안의 실적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35%입니다. 삼성중공업 25%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수익 공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엔지캠 생명과학 제넥신 대략 1억 5천 수익 와우 그죠? 보이시죠? 16% 5500 와우 1300 자 22% 2500 자 5월달에도 양호한 실적 보이면서 닥터케이크 팀원들 양호하게 진행 중입니다. 5월달 2억 5200 5490 중간중간에 수익공개 다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들어가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혼자서 하기 힘든 장일 겁니다. 왜 소득세 신고라든지 할 때는 회계사 세무사를 찾고 본몸을 할 때는 변호사라든지 법무사를 찾는데 주식은 왜 혼자 하시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닥터K를 코치로 임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증이 필요하시다면요 생방송 진행 중이니까 검증하시고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우리 팀원들 반가 반가. 자, 시장이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최악의 상황으로는 가지 않겠다 판단한 이유를 전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방송이 잠깐 끊긴 것 같은데요. 다시 재접속됐습니다. 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카카오, LG 이노텍, 그리고 뭐 LG 화학, 그리고 주도주 성향에 보이는 셀틴 삼성전자 이러한 종목들, 더존비전,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같은 이런 종목군들 주도주들이 계속 양호한 모습으로 전일 반등 시도가 강하게 나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물론 폭락보다는 적절히 반등도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지네요. 자, 1%대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0.25% 하락 출발. 자, 셀티룸 가지고 계신 분들 30만 잘못 넘어갑니다. 차익 실현 하면서 가실 분은 해도 무방합니다. 셀티룸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던지라 소리나 아니에요. 자, 카카오 양호 일단. 아, 슈프리마 빠르게 땡깁니다.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트면 세트면 했을게요. 일단 플러스권 유지 중이고요. 자, 미국 선물 그대로 마이너스권입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전기전자 약세, 나머지 다 약세. 자, 음식료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도 강세였고요. 핀테크 언택트 쪽 비교적 강세, 제약바이오 강세, 진단키트 강세 이러한 모습이네요. 나머지 비교적 약세입니다. 수소차 강세. 자, 다시 언택트 쪽으로 강세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발 빠르게 들어갔어요. 카카오, 일단, 매수 성공입니다. 도전 비전도 대번 올라옵니다. 이러한, 변화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죠? 야, 셀트리온 30만원. 그죠? 야, 다시 돌파 시도 나옵니다. 자, 환율 그만. 조금 상승합니다. 자, 지수 반등 시도.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일 저점인 2085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양호한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 적당히 왔다 갔다 이렇게 마무리해도 만족하겠습니다. 추가로, 전일에 저점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만족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이 몇번 끊겼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최근에 몇번 끊기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네요.
자, 카카오 더존 비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 빠지고 있는데. 자, 음식료 중에서도 하이트 진로, CJ 제일제당과 같은 종목들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전일 강세 보였는데 또다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그죠? 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언택트 강세 보인다 이겁니다. 자, 시장 빠르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선물, 기관 외국인이 현물을 파는 반면에 선물을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시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도 반등 시도 같이 나오고 있네요. 자, 삼성전자 분할 매수 가능합니다. 자, 외국인 매도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도 기관 외국 쌍끌이 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리바운드 한번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생각합니다. 저런 권역에서는 사 들어가도 돼요. 밀리면 사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카카오 양호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시장 빠지는데 양호입니다. 풀었습니다. 대림산업 한남 3차 재건축 쪽에 기대감이 있다 이런 뉴스도 있어요. 일단 건설주 중에서는 대림산업 바른생활님 어렵죠 요새. 슈프리마 강하게 빠졌으나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던지라 소리 안합니다. 다만 첫날 같이 한 부분이 사자마자 5% 먹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것 같아요? 코브라님 슈프리마 절반 매도. 그러고 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거 절반 판거 중에, 그죠? 5%, 그러니까 3점 매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치고받고, 치고받고. 그죠? 여기 사서, 여기서 끊어 먹었거든요. 4% 가까이 수익입니다. 그리고 3점을 갈아탑니다. 더 가는 거는요? 나머지 가지고 있는 거. 하루 만에 4.5%, 5% 가까이에서 마이너스 빼면 3.5% 가까이 먹었는데 뭐. 그죠? 됐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삼전 왜 사는데 전략적으로
밑으로 쳐주면 4 들어가겠다 했습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반등 나오면 플러스거든요. 자, 오이솔루션도 여기가 무너지면서 안 좋긴 합니다만 시장의 악재니까 조금 한번 견뎌볼 필요 있어요. 강하게 끌어당긴 양봉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외국계 들어옵니다. 슬슬. 그러니까 no problem. 슈프리마 외국계 들어오죠. 외국 산업, 아, 대림 산업도 여기 보면 외국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 없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한 번 더 치고 간다?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30만 인근에서 비실비실하면 일부 차익 신 해가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떨어진 거 보여요. 조금 차익 신 하면서 가겠습니다. 저 같으면. 다 던질 필요는 없댔습니다. 다 던지는 거는 뭐 5일선 이탈하는 정도 되면 중장기 하는 분 말고 단기 성향이 분들은 매도했다가 삼성전자처럼 밑으로 슬슬 내려오면 슬슬 사놓으면 반등 나오면 또 플러스거든요. 그렇게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바른생활님이 현대엘리베이 걱정 많이 하시던 것 같은데 손절했습니다. 손절했어요. 벌써 했습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손절한 거 이런 거 숨기지 않습니다. 매매하다 보면 손절할 수 있죠. 기대감 때문에 들어갔는데 바로 기대감 무너지죠. 바로 던져버립니다. 여기까지 안 끌고 옵니다. 안 끌고 와요. 바로 던졌습니다. 여기 좀 되겠네요. 남북 경협이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남북 경협으로 현대건설을 먹은 적도 있긴 합니다만 현대건설도 관심이 좀 있긴 한데 그죠? 현대건설을 예전에 여기서 여기까지 먹은 적은 있습니다만 현대건설보다 대림산업을 선택한 이유 다 올라탔거든요.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시장이 안 좋아져서 갑자기 빠져서 그렇지 반등이 이게 훨씬 빨리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요 디스코 굿모닝. 시장이 다시 처질 수 있는 상황인데
자, 팀원들, 인버스 준비해요. 일단, 상황 좀 봐가면서 인버스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돈 없죠? 딴 거 적당히 매도하면서 인버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한 번만 더 치고 갔으면 참 적당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좋은데, 하루 만에가 아니라 선물에서 쪽 빠지냐? 아유, 참 짜증나네 진짜. 그죠? 미국 선물 막 흔들리니까 우리도 흔들려요 지금. 우선주들을 왜 많이 빠져요? 지금 시장 빠지고 있으니까 많이 빠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안 봐서. 많이 빠지겠지. 지금 올랐던 섹터들 다 빠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바이오하고 진단 키트, 네이버 카카오 빼고 거의 다 빠지고 있어요, 지금. 게임주 강세 보이는 종목 조금 있고 나머지 거의 약세입니다. 거의 약세. 이야기 나왔으니 한번 챙겨봅시다.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그렇게 많이 날랐다던데. 이렇게 지금 나오나? 그래도 날아가네? 미쳤네, 미쳤어. 지 혼자 날아갑니까? 20%. 아휴.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잘못 들어가면. 본주가 삼성중공업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지 혼자 왜 올라갑니까? 그죠? 잘못하면 홍콩 간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대기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삼성중공업이 올라가고 있으면 이해하겠습니다. 그죠? 21% 올라가고 있죠? 삼성중공업 빠지고 있어요, 지금. 빠지고 있는데 지가 왜 올라갑니까? 아유. 5만원에서 지금 40만원이에요. 35만원 올랐으니까 7배 올랐습니다. 맞죠? 그런 거 잘못 건드리면 죽어요. 죽습니다. 자,
현재 추가 하락은 하고 있지 않고 반등시도 나오는데 좀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성님 반갑습니다. 우성님이 단타 내보거든 내가 단타꾼이라니까 그냥 단타꾼이라 할게요. 단타꾼이니까 그죠? 코인은 뭐 중장기 하겠습니까? 이런 부위를 조심해야 돼. 그죠? 여기 딱 강하게 가고 딱 죽었는데 살려놓죠. 오 예. 좋긴 해. 그대로 상승 못하고 밑으로 처지죠? 박살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워낙 열심히 공부하니까 내가 붙잡고 딱 이야기 하나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팁이야, 이런 것도. 여기 강하게 올라가 딱 빠졌는데 반등 나오죠? 성공 못하고 밑으로 처지죠? 여기 밑으로. 죽는 겁니다. 그렇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인벌스 이제 준비 딱 하잖아. 야, 씨, 위에서 하지. 위에서 못했어요. 잘 가고 있는데. 푹 빠졌죠? 따라가기도 못해. 인버스 만약에 따라갔으면, 그죠? 여기서 따라갔으면, 손실이거든요? 다시 처질 때 들어가도 밑으로 충분히 많이 빠져요.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분봉으로 보면 올라가다 왔다리 갔다리 튕겨 내려오다가 밑으로 훅 깨면, 여기 깨면 끝장입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고를 하십시오. 그만큼 위험 구간이다, 이겁니다. 지금. 위험 구간이에요. 미국에서 추가로 막 3, 4% 더 깨지면 우리도 박살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오늘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못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기 힘듭니다. 저런 판단을 빨리빨리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잘난 척이 아니라 충분한 선물 옵션에 대한 그러한 경험이라든지 시장에 오랫동안 참여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경험치라서 그렇습니다. 말이 좀 통하잖아. 코인을 해봐서 그렇거든요. 코인 급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코인 했으면 선물 정도 해봤다라고 인정합니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두로는 개인 투자자 뭡니까? 아무 개념 없어요, 진짜. 진짜. 야, 니는 어저께 샀다며. 아니 여기 푹 빠지고 난 다음에 다 피해내고 돌아서는 거 보니까 샀지 사니까 올라갔네 일단 추가로 갈 가능성 훨씬 높았는데 미국 선물이 초를 쳐서 그렇지 아직까지도 몰라요 아직까지 모르는데 미국이 반등만 선물만 반등하면 적당하니 올라갈 수 있는데 위험 구간입니다 위험 구간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하게 사 들어가진 말아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이렇게 이중 바닥 형식으로 돌려내는 거 확인도 못했고 여기 상황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여기 2140 정도로 이렇게 돌려내는 거 보고 들어가도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밑으로 가다가 헤딩하고 푹 처질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3404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사라 소리 잘안 하잖아요. 셀트리온도 좀 챙기면서 가라. 슈프리마도 어저께 산 사람 챙기면서 가라. 그죠? 조금 물려있는 우리 팀원들은 그냥 들어 갑니다. 뭐, 손절까지 해가면서 던지고 도망갈 자리는 아니니까. 반등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왜, 어저께 산 사람 왜 챙기고 가라? 잘못하면 먹은 거 토하니까. 뭐, 더 먹는 거는 손실 아니거든. 더못 먹는 거는. 적당히 먹고 삼성전자 들어갔거든요? 이거 올라가면 또 먹는 건데. 그죠?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라 하죠? 케이스별로 다르고 상황별로 달라. 져야 되고 전략이 그렇게 빨리빨리 수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엉뚱한 이야기입니까? 좀 참고할 만하다. 1번 눌러 예이야. 좀 참고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한여름 밤인데, 한여름 밤은 아니, 아침이네요. 한여름인데 눈이 내립니다. Fresh Fallen Snow.
자, 지금 현재 셀틴은 삼행제 조정 받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 바이오 섹터 비교적 양호하게 진행 중이고 진단 키트 양호하고요. 게임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나머지 골고루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수소차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 LG와 아까 같은 종목군들 2차전지로서 강세 보이고 있는데 월선 이탈하려는 조짐 보입니다. 그러면 월선 이탈하면 적절히 차익 실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내려오면 또 사면 돼요. 셀티론 마찬가지입니다. 셀틴은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시원찮아요. 챙기면서 가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아침에 매수하라 그랬는데 일단 반등 중입니다. 그죠? 코스닥 추가 하락 중입니다.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다 매도 중입니다.
호중님이 공부를 안 해주니까 그렇겠죠. 지수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버스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인버스 코스닥 다 매도했습니다. 저는 코스닥이 쳐져요. 코스피도 쳐집니다. 인버스 매수 의견 들어가자마자 풀었습니다. 일단은 5,510원에 그죠? 왜 여기 깨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깨지면 밑으로 쳐져요. 많이 쳐집니다. 수급도 안 좋아요. 코스닥도 무너집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수익 나고 있으면 빨리빨리 챙겨요. 커피 마시면서 술 한잔 마신 소리가 나네. 아유, 농담할 기분도 아닙니다. 주식 안 하니까, 그죠? 코인 하니까 공부하러 간답니다. 공부하러 가세요.
현금 확보 확 늘리고 인버스 들어갑니다. 인버스 죄송합니다. 인버스 들어갑니다. 시장이 안 좋아요. 그죠? 두 종목 딱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딱 두 개 갖고 있어요. 나머지 다 현금 확보입니다. 선물은 좀 땡겨주는데 현물을 양쪽에서 세게 패거든요. 기관도 3천억 패고 있습니다. 지금 3천억을 패고 있는데 지금 몇입니까? 50분밖에 안 지났어. 여기 보이시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1조 2천억 가까이 패는 거 보이시죠? 기관이 이 포지션 잘 안 바꾸거든요. 아침에 딱 패겠다 딱 생각하면 거의 팹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선물이 그냥 깔짝깔짝 대고 있어요. 그죠? 저렴한 표현입니까? 하락하다가 그냥 깔짝깔짝 대고 있습니다. 하락하다가 깔짝깔짝 대고 있는데 반등 강하게 나오면 다행입니다만 밑으로 확 쳐지면 끝장나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왜 지금 종목군을 확 줄이는가 하면요, 음봉으로 너무 크게 밀렸어. 그리고 다음날 양봉 떴다고 그냥 안심 푹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추가로 여기 다 말아올린다든지 추가로 강하게 말아 올려야 되는데 추가로 쳐주려고 폼 잡죠. 미국 본장에서 푹 빠지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위험 관리 하셔야 됩니다. 위험 관리. 주말은 기분 좋게 보냈다만 아침에 미국 선물 보고 완전 그죠? 사실은 미국이 금요일날 반등하는 거 보고 좀 놀랬거든요. 7% 가까이 빠지면 더 빠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건데 물론 뭐 1.5%입니다만 반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희한하네 생각했는데 오늘 추가로 빠지면 큰일 나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큰 폭 하락 이후에 반등은 했습니다만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추가로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오늘 강하게 사들어가는 개인 투자자 과연 무슨 생각으로 사들어가는지 참 의문스럽고요. 여기가 나스닥도 한번 확 하고 무너진다면 모양들이 다 지금 위험한 모양들이거든요. 추가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시장 추이를
더 잘 살펴보시고 현금 확보 좀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정 사항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전 닥터케였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